요즘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시는데요. 이 에너지 드링크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은 적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주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중앙광장 24시간 열람실은 공부하는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토익 시험을 2주 앞둔 준선 씨가 열람실 문을 나섭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익 시험이 있어서 밤새도 공부하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서 에너지 드링크 사러 왔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은 공부할 때 밤에 밤새서 공부할 때 너무 졸려가지고 하루에 한 에너지 드링크 한 두세 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에너지 드링크는 시험 기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한 캔을 섭취하면 카페인 함량이 얼마나 될까? 유명 에너지 드링크 5개에 한 캔당 카페인 함량을 직접 비교해 보았습니다. M 음료는 207mg, Y 음료는 154mg, B 음료는 78mg, R 음료는 62.5mg, H 음료는 61.8mg. 식약청에서 발표한 성인의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이 400mg인 점을 고려할 때 하루에 에너지 드링크를 과다 섭취하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간 각종 화학 첨가물이 카페인의 성능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카페인 복용, 부작용은 없을까요? 에너지 드링크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혈압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기 전 최고 혈압이 122로 나타난 데 비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난후 최고 혈압은 158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주 성분이 카페인이 과량으로 들어있다는 거라 여러 가지 딴 성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흥분시키고 마치 그냥 에너지가 생긴 것처럼 느끼게 하는 성분이 카페인이 주 성분이다. 그것이 이제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는 이제 그와 같은 강심 효과가 너무 심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하지. 또한 카페인을 과다 복용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며 카페인 중독, 수면 장애, 무기질 결핍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 14세 소녀가 하루에 에너지 드링크 두 캔을 마시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잠자는 대학생들의 눈을 뜨게 하는 에너지 드링크. 하지만 지나친 카페인 복용은 오히려 우리를 눈 감게 할수 있습니다. KUTV 뉴스 주혜영입니다.